네. 엄정아, 결혼 할 수 있을 것인가? 결혼할 것 같아요? 네, 전 한다고 보여요. 아, 그래요? 50, 한 6, 7 정도 되면 그렇게나 많이 먹었나? 아, 나 꽤 먹었죠. 잠깐만요. 1969년이네? 많이 꽤 먹었지. 오, 많이 먹었네. 한 50, 한 6, 7 정도? 앞으로 한 3, 4년 후 정도 되면 갑작스럽게 뭐 결혼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기에 조건적으로는 좀 많이 까다로운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 되나? 좀 뭔가 이런 사람에 대한 냄새? 취향? 그런 거에 대한 후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가 확 좀 되게 예민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잠깐 끌리는 남자는 있어도 자기 이외의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렇다고 남자가 또 병신 같은 건 싫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누르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쁜 놈도 싫고 착한 놈도 싫어. 그러니까 자기의 변덕이 되게 많아요. 자기 혼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기라 그러죠? 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의 조상에 있던 어떤 직성에 있는 그런 기운 자체에서 그게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되게 예민하고 까다롭고 좋은 것 같으면도 한번 승질내면은 다 뒤집어져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맞추기 힘들고 착한 놈은 착한 놈 대로 또 그것도 맞추 눈치 보는 것도 싫고 또 잘난 놈은 잘난 놈 대로 성질 부리는 것도 싫어서 이 놈도 싫어 저 놈도 싫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스스로 뭔가가 씌워야 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원래는 내가 봐서 마음 둘 마음 셋에 분명히 어떤 남자의 인연이나 뭔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잘 잡지 못하고 가고 아예 지금 파토를 냈지만 한 번의 귀에는 50몇에서 7이 있다. 그걸 놓치고 나면은 계속 혼자로 가야 된다. 결혼 못한다? 과부 아닌 갑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적에는 뭐 공중으로 남자가 없지는 않아요. 항상 남자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내 남자가 없어 그렇지. 의심이 많아서 그렇지. 응? 본인이 좀 잘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런 인연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